저도 이제 BMW 타고 싶지가 않아요. 야, 솔직히. 야, 나도 벤츠 조도한테 씨. 진짜 BMW가 벤츠와 되는 거예요? 제 걸리면 호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꽃구녕을 내주러 제가 오늘 왔습니다. 결혼도 못한 그 자식, 철다성이 없는 버릇 제가 오늘 단단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꼴님한테 오픈카를 패밀리카로 추천을 하고 풀체인지가 될 S클래스를 또 권유를 하고 이 가족 같은 분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고 결혼도 못한 자식. 네. 또 S도 없고 신형 나오잖아요. 네네네. 구형 산다는 건 진짜 저 호구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차는 뭐든지 신형이 좋습니다. 현혹시켜가지고 우리 제꼴님 불쌍하게 호구로 만들고 쌍놈 새끼 간판을 지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제가 오늘 홍구령을 내주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 같이 가시죠. 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야, 너 여기 웬일이야? 왜? 내가 어? 못올때 왔어? 여기 좀 멀탄데? 네. 제가 오늘 모시고 왔는데 네. 제가 사실 벤츠를 할지 BM을 할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제가 그때 저번에 찾아보고 나서 네. 진짜 호구를 당했다. 그래서 직접 적진으로 네. 쳐들어온 거예요. 또 혹할 뻔했잖아요. 엄마한테 등짝 맞을 뻔했어요. 눈 두 짝짜리에 애를 태우고 다 제가 BM을 가봤더니 이분 또 결혼도 하시고 애도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또 깨달은 거죠. 지금 S클래스가 가장 판매량이 높은 시기. 정말 뻔뻔하다. 저는 병욱이가 이력서 쓰러온 줄 알았어요. 나는 BM에 뼈를 묻을 사람이야. 아. 여러분 드디어 두 분이 붙으러 왔습니다. 진짜 오늘 단판을 딱 지어서 벤츠냐 BM이냐 두 분이서 단판하는 건 지어보자. 이거 이제 풀 체인지 되지 않나? 체인지 되지. 내년 3월 아직 많이 남았어. 내년 3월? 많이 남았다고? 겨우 8개월인데? 아, 이거를 저한테 팔라 그랬다니까요. 야, 이거 사면은 진짜 지금 완전 사자마자 구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분명히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풀체인지가 되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옵션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실내화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할인이 많이 돼? 이게? 지금 일단은 병욱이가 잘 모르는 게 시간이 들어가면 물론 기존 옵션을 추가할 수 있지만 후기 모델은 대부분 빠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9만원 남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옵션이랑 그래서 차라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 모델은 안 그래도 잘 다니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빼요. 아니면 옵션 추가된 에디션 모델이 나오거나. 그러면 내년에 신형 모델이 나왔을 때 너 이 얘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아 고객님 여기 옵션도 빠져 있고 별로 안 좋아요. 남아있는 구형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병욱이도 사실 자기 차를 팔 때는 저처럼 얘기할 겁니다. 저는 얘랑은 달라요.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투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근데 상훈이가 이런 멘트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얘가 차를 잘 파는 거예요.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뭔가 취하게 한 다음에 자기 이득을 쏙 빼가는 약간 좀 그런 이제 영어 컨설팅을 하는데 그래 뭐 어쨌든 뭐 그렇다 치자. 그래서 할인이 얼마인데? 할인 많이 되지. 모델별로 다르잖아. 너가 아니, 모델만 딱 정하면 S3 내가 너한테 따로 얘기해줄게. 아 정말? GNDC 뭐 이런 걸로? 당연하지. 아니 뭐 단판지로 왔다면서 갑자기 왜? 이게 또 견적을 받아야 또? 아 왜 그래요? 할인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BMW처럼 2천만원, 3천만원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내 거 좀 양보하고 알잖아. 할인 좀 받아내고 이러면 뭐 좋은 조건 나오지. 설득당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그냥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의미고 차는 이쁘네. 차 이쁘지. 요즘에 7시리즈도 잘 나왔더라. 개코 원숭이. 사실 제뿔님한테는 이거보다는 7시리즈가 좀 낫지 않냐? 훨씬 더 젊은 느낌. 디자인이? 아니 뭐 여러모로 가격이 더 좋을 수 있지.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주행성도 좋고. 나한테 딜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뭘? 너가 우리 제펄 대표님한테 7시리즈 판매를 하고 응? 너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자리 만들어준다며. 무슨 자리? 아 알면서 왜 그래. 아 진짜. 아 그때 소개팅 자리? 그래. 아 근데 쉽지가 않아.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잖아. 아 부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위에서 좋은 분을 찾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노력은 하고 있지. 좋은 사람 아니야 그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사귈 당해도 좋아? 그냥 평범하고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럼 더 놓기 쉽지 않은데? 자기야 내가 무슨 언제 7시리즈 산다 그랬어? 자기가 산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무슨 산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두 분이서 무슨 나한테 뭐 7시리즈를 걸고 여자를 소개팅해주고 뭐 아니 단판 지우러 왔다면서 둘이서 한 편이 된 거야 뭐야 저거. 저 둘이서 따로 연락을 한 거 같은데? 개 호구당하는 거 같은데? 그 저한테 내 가족차로 오픈카라고만 해주던 거거든요. 아 말도 안 되는 이 오픈카를 그날 뻔뻔스러운 자식
양심적으로 오픈 카메라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절대 사...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왕 호구 된다. 왕 호구. 예예. 예. 호구 중에 왕. 저는 진짜 진심으로 호구를 만들려고 네. 작정한 거네요. 근데 아, 그럼요. 단판은 진짜 와놓고 무슨 아까 둘이서 무슨 뭐 거래를 하시던데?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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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저희끼리 그냥. 아니죠? 네. 자 그때 과장님은 저 뭐 S랑 그다음에 오픈카랑 2450 까브리올레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저를 좀 호구로 만들라고 했고 BM 갔더니 거기서 또 와이프가 X6에 꽂혀버려가지고 또 구독자들은 막 8시리즈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차를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선택장애 이거를 한 몇 개월 고민하잖아요. 선택장애 오고 와, 막 카페 글 쓰고 뭐 하고. 근데 제일 요즘에 유명한 메이커 두 개잖아요. 거의 뭐 루이비또 명품으로 치면 야 병우가 대표님이 타기에는 7시리즈 전에 타보셨잖아. 허리가 아프시대. 아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기운다. 그건 재벌님의 고질병이야. 아니야 내 출고 고객들도 나도 7시리즈 안 팔아보는 게 고개를 끄덕고요? 어. 아, 좀 취약하세요 허리가? 요번에 디젤 게이트 터졌잖아 벤츠가. 이게 브랜드 가치관을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 왜냐면 아, 그래? 뭐 벤츠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럭셔리함의 브랜드라고 상징을 하는데 소비자들 뒤통수를 후려때린 거 아니야. 저도 그 뒤통수 중 하나 아니었네. 아 그렇죠. S350기도 게이트에 들어가 있죠. 지금 나오는 모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미 다 해결을 한 거고 그거 나온 거는 18년도 17년도 관련된 그럼 차가 옛날도 아니네. 뭐 사장님 그 디젤 게이트 뜨고 사라지셨다 그래가지고 걱정되니까. 너네 사장님 어디 계셔? 모르지. 너네 사장님은 연락해? 아유 일개 사원이 어떻게 사장님이랑 연락을 하냐? 아 그래 나도 사장님을 안 친해. 아, 사장님 외국 분이죠? 독일 사람이죠. 아 주어머니. 네. 아, 너네 사장님은 한국 사람이었잖아. 어 한국 분이시지. 어디 가셨어? 아니 모른다니까. 서로... 아니 나도 모르지 그럼. 서로 어디 가냐고. 사장님 뭐 잘 계시겠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 과장님도 빨리 그 사장님한테 인사 한번 해야죠 지금. 지금 아무 할 텐데.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독일 분이야. 독일어로 해야죠. 스바시바. 아 그건 러시아지. 무슨 스바시바. 구텐탁. 그렇죠 구텐탁. 아 맞아요. 그 맞아, 얘기를 맞아요? 참 버르장머리 없게 보겠다. 고니치아 하든지 차라리. 고니치아. 야 그리고 어떻게 쿠페를 패밀리카로 어떻게 그걸 권할 수가 있냐 그 차를. 그 불편한 차를. 오픈카도 권했어요. 아 1대1 다 일러야 돼. 패밀리가 다 탈 생각을 하면 그게 무슨 패밀리카야. 카니발 타야지 카니발. 패밀리면 적어도 나와 와이프와 애기 정도는 있으면 최소한 3명이 되는 게 패밀리 아니야? 3명이면 탈 수 있지. 탈 수는 있겠지만 불편하잖아. 에이 차를 폼생폼사인데 언제까지 불편하다고. 살짝 좀 그렇게 폼생폼사하면 너 지금 같은 날씨에 이만한 패딩 존나 멋있어. 막 보고 있고 막 발렌시아가 막 써있고 막 이래. 몽클레어? 네, 몽클레어 막 써있고 막. 그럼 그거 입고 다녀. 내가 타고 싶어서 그 차를 패밀리카로 타면은 가장 웃을 자격이 없는 거야. 저런 쿠페형 타입에 카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 저 사람 미쳤나 봐. 저런 차에 무슨 카시트야.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없을 줄 알았지만 카시트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게 바로 혁신입니다. 저도 이제 BMW 타고 싶지가 않아요. 야. 솔직히 야 나도 벤츠 줘도 안 타 씨. 너네 불나잖아. 야 너네는 불 안 나냐? 애들 싸워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너 아직도 BMW 타니? 아 언제 바꿀까? 이 제가 주위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BM 안 타지. 70...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못 타. 여기 자, 와서 여기까지 있잖아. 이제 너무 많이 싸우니까 안 되겠어. 이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 진작에 마지막 반론 딱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결정을 할게요. BMW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 브랜드의 이미지 물론 중요하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 BMW는 좀 경험을 좀 해보시면 확실히 좋은 차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저희 BMW는 또 할인도 좋고 경쟁사 대비 벤츠 대비했을 때 금액도 저렴하고 옵션도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도 월등히 좋아요. 임상훈 과장이 너무 말을 잘하고 영업을 너무 잘하는데 그 눈고랭이 같은 놈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병 대리 정말 힘들게 하네요. 영업을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면 저렇게 영업을 할지 정말 잘합니다. 일단 이제 대표님께서 세단을 타시는데 저희 차량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성, 승차감,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가치. 사실 BMW 7시리즈는 제가 벤츠 안 왔을 때는 S클래스를 몰랐어요. 그래서 7시리즈만 자랑해왔는데 이제 S클래스를 알고 나니까 7시리즈를 다시 팔려고는 못 팔 것 같아요. S클래스는 1억이 넘는 차량입니다. 중고차도 1억을 넘게 주고 사야 돼요. 물론 신형이 나오면 폼이 일시적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신형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의 모델을 선택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는 방법 또한 잘 안내해 드려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언제 좀... 제가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지. 혹시 네. 두 분 다 네. 포르쉐 딜러 아는 분 있나요? 카이엔 쿠페에 꽂혀가지고 네? 포르쉐를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포 뭐요? 포르쉐. 벤츠 BM보다 좀 포르쉐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 여기 한 시간 걸려서 왔어요. 포르쉐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럴 거라고 그랬지? 포르쉐. 야 병우가 같이 가자. 병우가 타봐. 넌 이걸 타야 돼. 아니 이거 아우 씨. 옆으로 가봐. 아 이게 이렇게 딱 직각이지 이게? 야 근데 이거 이걸 어떻게 타? 너랑 제스 타고 나랑 너 소개팅 시켜주면 하면 좁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오로지 온통 다 생각이 다 그쪽으로 가 아니라 놀러 가려면 이 정도는 타줘야지. 아유 근데 이거는 30분 이상 못 할 것 같아. 너무 불편해. 언제까지 얌전하게 할 거야? 됐고 근데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생긴 게 딱 그럴 줄 알았어.